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말킬 채권 가격 정리 공부하겠습니다. 채권 가격 정리, 이제 채권의 특성을 말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좀 판단이 되실까요? 자, 채권 투자 적기는 금리 올라갈 때입니까? 떨어질 때입니까?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정답 찾으셨나요? 예,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이제 궁금하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은, 그러니까 만 개만 놓고 봤을 때 단기채, 장기채, 어떤 게 이제 크겠냐. 채권은 대부분 여러분, 금리 때문에 가격이 변합니다. 회사 실적 이런 거 영향 거의 안 받고요. 주식하고 달리. 예, 시장 이자율 또는 이제 금리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데, 금리가 변할 때 가격 변동이 어떤 게더 크겠냐. 이제 이런 뜻. 그리고 이제 금리가 변할 때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데요. 가격이 올라갈 때하고 떨어질 때, 가격 변동폭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채권은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예,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킬이란 이제 경제학자, 이제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일단 이두 개는 역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시장에서 채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실적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채권 가격 정리 또는 이제 말킬 정리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런 다섯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인데, 예, 조금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반적인 채권들한테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뭐 할인채, 고정금리채 이렇게 일반적인 채권. 그런데 이제 별도로 어떤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또는 고정금리 채권이 아니고 변동금리 채권. 또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 콜로블, 퓨터블, 예를 들면 이런 채권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외가 있고요. 모든 채권에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에서 이제 성립하는 거다.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섯 가지를 하나씩 봐야 되겠죠? 뭐, 제1 정리부터 제5 정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1 정리가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말킬이 봤더니,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즉,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이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 수익률이 여러분, 이제 시장 금리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채권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이자율, 금리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그 같은 의미를 보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쪽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쪽으로. 그럼 왜 그렇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냐? 그냥 우리 요건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다? 고정적인 현금으로 발생하는 거죠. 고정금리 채권이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죠. 이자, 원금, 언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사전에 그 발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정돼 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에 1년 후에, 그래서 채권 가격 그걸 수익률로 할인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드는데 1년 후 110원의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약간 이제 수리 개념이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년 후에 110원 주겠다는 거예요. 110원 주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사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1년 후에 무조건 110원 받는데, 지금 얼마에 이제 사야 되냐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바라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채권 수익률이라고 보시고요. 내가 10% 수익을 내고 싶으면, 100원에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110원을 이제 10%니까 1.1로 나누면 1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 수익률을 원하면 100원에 사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20% 수익을 내야 돼. 110원 받은 게20% 수익이 나야 돼. 그러면 예, 91원 정도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110원을 1.2로 할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1년 후 가치니까 1.2 이렇게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91.67. 이게 채권 가격이라는 거예요. 채권 가격은 이런 개념인데, 그럼 여기 가만 보시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할인율이 커져서. 이 나누는 금리를 할인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가격 변동이 생기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요건 이제 만기와 관련해서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직관적으로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장기채일수록 위험이 크다?
금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니까 예, 가격 변동이 클 것이다. 가격 변동은 위험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예, 금리 변동이 더 많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만기만 놓고 보면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해서? 항상 무슨 충격? 금리 충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가격 변동, 그 관계를 보는 거니까. 회사 실적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정리는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가격 변동은 앞서 이제 만기가 길수록 커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그 증감률이 체감하면서 커진다는 겁니다. 체증이 아니고 체감.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말 많이 쓰죠. 그게 채권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체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효용이 만족도니까. 근데 뭐 아홉 개, 열 개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질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개씩 먹을 때마다 그 만족도가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체감하면서 증가하더라.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고요. 채권도 이런 뜻입니다. 자, 1년짜리 채권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1년 채권, 1년 만기 채권이 만약에 가격이 금리가 똑같이 변할 때 10만큼 왔다 갔다 하면 3년 만기 채권은 그거의 3배, 정확히 3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작다는 겁니다. 이게 체감이죠. 그러니까 30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9, 이건 일종의 이제 예죠. 30보다는 이제 작다, 체감. 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권 가격 정리에서 이 네 번째를 이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이 이제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자, 일단 말을 보면, 자, 만기가 일정할 때, 자,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이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는데, 자, 수익률이 똑같이 1%씩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그러면 상승폭, 하락폭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상승폭이 채권은 커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채권 가격은 수익률하고 가격을 이렇게 놓고요. 이게 채권 가격 곡선을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는 맞습니다. 근데 이 가격 움직임이 직선이 아니고요.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한 이제 모양을 띄고 있죠. 그걸 이제 볼록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가격 움직임은 이 볼록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가 이럴 때 수익률이 이럴 때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전제로 해서 만약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요거보다 뭐 수익률이 높은 채권은 가격이 당연히 쌀 텐데 그 하락하는 게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수익률이 상승할 때는 가격 변동폭이 좀 작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뛰는데 이쪽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볼록한 거죠, 여러분. 오목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목하면 이제 반대인데 채권은 이런 식의 가격 변화를 갖고 오더라. 이걸 말끼리 실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이걸 이제 볼록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상승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의 이제 매력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산이 있을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권은 그런 식의 가격 움직임을 가져요. 가격이 올라갈 때 팍팍, 떨어질 때 완만. 이게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정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표면이율도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표면이율은 이제 이자가 몇 퍼센트짜리냐 이거죠, 여러분? 표면이율이 높으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정확히 표현하면 이 율 그럼 퍼센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냥 매트 원 이렇게 폭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변동폭, 가격 변동률 다 같은 의미로 정확히는 이제 율인데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조건은 모르거나 똑같을 때 표면이율이 높으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를 많이 주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작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줄어들겠죠? 뭐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채권 가격이 금리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특히 채권은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 회수해야 되고, 이제 또 이자도 받는데, 큰 덩어리는 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 두 개의 구성 중에서 이 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원금 부분이. 그런데 표면율이 높으면은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럼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자 비중이 커지니까 표면율이 높을수록, 근데 이자 부분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작게 변하더라, 변동률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자 많이 주면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유리하면 위험이 적다라고 보는 거다, 가격 변동 작다, 이렇게 생각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자, 이유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핵심만 보면, 자, 다섯 가지가 뭐다? 자,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자, 포인트만 보면 반대 방향이더라, 이런 뜻이고,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가격 변동 만기가 길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더라, 이거고, 체감적으로 변하더라, 이거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익률이 하락하면 가격은 무조건 뛰고요.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는데, 가격 상승폭이 크더라. 쉽게 말하면 채권은 금리 변화에 대해서 100원 올라가고 90원 떨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100원, 100원 변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100원 오르고 90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폭이 큽니다. 마지막 표면율하고는 이제 역의관계다. 표면율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률은 작아지더라. 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앞서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이제 질문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모르셨다 그러면? 자,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채권 투자 적기는 금리 올라갈 때예요, 떨어질 때예요? 이게 답이 되겠죠?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뛰니까, 가격이 뛰어야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고 예상할 때가 채권 투자 적기가 되는 거고요. 장기채가 가격 변동이 크다 그랬죠? 두 번째 정리해서,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가격 변동폭이 다르다 그랬죠? 가격으로 말하면 상승할 때가 가격 변동폭이 큰데, 그 이유가 이제 볼록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채권 가격 움직임이 이 볼록성을 갖고 있어서 직선 아니고 오목하게 변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가격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